아, 팔 좀 치워봐. 아니, 이 아줌마야. 뚜뚜뚜 패밀리 모여주세요. 빠밤 빠밤. 자 여러분, 이거는 바로 김장 매트입니다. 네, 자 여러분 다 모여보세요. 뚜마 왜 안 오죠? 자 여러분, 오늘 재밌는 거 할 거예요. 모여보세요. 아 뭐야, 요 원 안으로 일단 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챌린지입니다. 자 들어가 주세요. 일단 자, 어머, 얘네들도 지금 챌린지 참여하는 건가? 나간 사람은 탈락이긴 한데, 지금 고양이들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, 지금. 공주 탈락! 뭔지 딱 감이 오시나요? 자, 여러분, 오늘의 하루 살기는 바로 이 원 안에서 하루 살기입니다. 여러분, 제가 CG를 못해서 표현할 수 없지만, 이 원 밖은 다 용암 바다예요. 용암 바다가 뭐야? 용암 바다고요, 지금. 이건 배예요, 배. 여기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용암에 빠지는 거야. 용암에 빠져서 죽어요. 어, 용암이래 공주야. 어떡해? 용암이. 용암이야. 일단 오프닝 하고 들어갈게요. 자 인사할게요. 자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뚜아뚜TV의 뚜빠 뚜아 뚜지 뚜밤입니다. 여러분 요거를 찍고 있는 건 주말이고요.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주말마다 저희가 하루살이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아우 어떡해. 용암에 빠져. 공주야. 자 이미 간 사람들은 보내주죠. 자, 여러분. 이 원 안에서 오래 살아남기를 오늘 할 거예요. 아, 너무 쉬운데? 하지만 중간중간에 장치들이 있어요.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보자고요. 오늘의 1등은요. 바로, 자, 짜자잔. 미키 무선 이어폰입니다. 1등 이거 드릴게요. 네? 진짜 주나요? 네, 진짜 드려요. 새 거예요, 새 거. 새 거예요, 새 거. 새 거. 2등은요? 2등 없어요. 이거 네. 요거 요게 상품입니다, 여러분들. 무선 이어폰이에요. 아, 일본에 저 비행기에 두고 왔잖아요. 네, 맞아요. 에어팟 잃어버렸어요, 네, 지금. 찾으러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네. 저 꼭 필요합니다. 오래 버티면 좋겠는데 뚜마미 이런 거는 약해서 맨날 1라운드에 떨어지거든요. 1라운드에 떨어지고 항상 카메라맨으로 전락해 버린. 나를 그렇게 수모를 줬고. 자, 그러면 그럴 일 없어. 자 여러분,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도록 하죠. 자 오래 버텨야 되니까요. 오늘도 8시까지 버티는 거예요. 아 너무 길어. 안 길어요. 지금부터 필요한 아니, 것들 가져옵시다. 숙제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가져와요. 아, 자 시작. 자 필요한 거 다 가져오세요. 저는 과자랑 이제 닌텐도 같은 거. 아우 좋아. 카메라 설치 좀 할게요. 여기 짐이 많아? 아 근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와 심한데?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할게요. 아우 자 이제부터입니다. 잠깐만요. 자 이제부터 좀 소개 좀 할게요. 아이고 뚜바! 이쪽아! 자 그럼 뚜바부터 어떤 걸 챙겨왔는지 좀 볼까요? 일단 리모컨. 와 진짜 그 최강의 리모컨을. 네 리모컨은 그리고 애착이 생일 선물로 받은 애착이요. 애착 인형. 네 그리고요. 그다음 제 쉐이크. 배고플까봐. 아니 목마르다. 그리고 푸셔. 가자 푸셔.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할리갈리. 이거 좀 어떻게 할리갈리에 중독됐어. 자 그다음에 우리 뚜밤은요. 아 저는요. 아 운전면허 포기한 거 아니었어요? 아니요, 틈틈이 해야 돼요. 그 2023년 지진판이야. 게다가 1년이 지났어. 이게 매년마다 조금 다르지 않나? 왜 달라? 모르겠어 나도. 그러면 아무튼 매년 운전면허를 다시 시험을 다시 보나요?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뭐 그래 열심히 공부해봐요. 네, 네. 자 우리 뚜지 뭐가 좋나 볼까요? 시카와 쿠션. 어 너무 좋다. 이거 딱지. 딱지. 아 딱지 놀 딱 아 딱지 놀이하기. 그것도 괜찮네. 어 좁아. 자, 그리고 핸드폰 필수죠. 아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. 네 그래 좋다 좋다. 네 뭘 가져오셨나요? 저는요 일단은 먹을 걸 좀 많이 가져왔어요. 오징어 칩. 아, 칩! 오징어 칩. 오징어 칩. 오징어 칩인 줄 알고 있는 분들 많죠? 근데 요즘엔 없을걸?
그다음에 일본 돈키호테에서 사온 베이크. 치즈. 여러분 이게 아니죠, 크리미 진짜 치즈. 진짜 진해요. 진한데. 알아요. 근데 몇 개 먹으면 질려. 맞아. 너무 느끼해요. 근데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자 그리고 생라면. 같이 먹자. 같이 생라면. 끓여 먹을 것도 없는데 부셔 먹어요. 여기서 끓여 먹을 수 없으니까. 그리고 여러분 또 있나요? 네. 닌텐도. 아. 닌텐도와 그다음에 보베. 닌텐도나 할리갈리나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. 닌텐도 솔직히 가면 돼요. 제가 여기 닌텐도 즐기려고 가져왔고 그다음에 핸드폰까지. 저는 완벽해요. 이번에 1등에서 저 무선 이어폰 제가 가지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이에요. 나가면 안 돼요. 시작. 야 우리 여기 같이 쓰는데야 흘리지 마세요. 어 흘려서 벌써 잠깐만요. 지금 빵 해가지고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요. 왜 그래요 근데 대체? 어? 매번 왜 그러는 거예요? 대체. 사실 오늘 우리 아침도 시작했잖아. 난리 났어요. 아까 봤지 우동. 맞아요. 우동 다 썼고. 야! 내가서 못 가지가. 자연스럽게 안 받고 방금. 얘 내보내자 그냥. 너 나가. 얘는 안 되겠어.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빨리. 우리가 먹자. 아 진짜. 나 안쪽으로 못 하네. 오 웬일이야 이거 뭐지? 정신 안 차려. 네. 죄송해요. 으이구 진짜 속다가 그만. 자 원 밖은 용암이에요 지금. 그만 걸려. 내 과자. 내 과자. 엄마가 바꿔. 뭐 하는 거야?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. 어 털 봐. 털 털 털. 그럼 저 못 가져와요? 나? 아 모르겠고. 아니 저 여기를 이렇게 저 끝대로까지. 아 얘 뭐야 자꾸 얘 일어나는데 막 또 우주 떨어져. 아 그만 먹으면 안 돼 너. 있잖아 여기에다 좀 엉덩이 살짝 대봐요. 너무 좁아요. 살짝 됐어 지금. 너무 좁아요. 넣어줘요. 아니 발가락 좀 치워봐. 이쪽 발 뭐 하려고. 아, 물어보지. 아 아 나 눕고 싶다. 아. 아니 다들 왜 그러는 거야? 어? 아, 아니야. 아, 너 계속 떨어지잖아. 그게 아니라 너한테서 계속 떨어진다고 지금. 너무 무서운 거야. 이게 어디 집을 왜 바깥에 넣는다고 진짜. 아, 살 좀 치워봐. 아니, 이상하게. 야, 임마야. 지금 얘가 밀었지? 너 밀었지, 니가? 뭐 하는 거야, 너? 야, 너 뭐 하는 거야? 기술 공격했거든요, 지금, 후아가? 할리갈리 할 거라. 그래, 하자. 내가 진짜 8시까지 버틸려면 이거라도. 아니,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졸려요. 머리도 아프고. 잠깐만, 다리 이렇게 펴봐. 예? 어, 다리 이렇게 펴봐. 자, 그럼 나가세요 이제. 원 떨어졌어 이제. 아, 내가 편집했어. 너무 궁금한가. 아, 지금 안 돼. 빨리 나가. 굶 떠가지고 아주 자리 엄청 차지하고. 나가. 할라. 자, 이제 우리 할리갈리 하면서 얘들아, 얘들아. 엄청 큰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엄격히 쾌적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아빠가 지금 투마 카메라맨 시키려고. 저희는 카메라맨이 없잖아요. 카메라맨 시키려고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려 버렸어요. 안 돼. 다음에 복수하세요. 또하트 지금 요즘에 할리갈리에 빠졌어요. 제가 기특한 게 학교 친구들이랑도 요즘에 뭐 게임 스마트폰 게임 하는 것보다 할리갈리가 더 재밌다고 해요.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할리갈리 사달라고 하셔가지고. 사달라고 해야 돼? 사달라고 없으면 사달라고 해야 돼. 여러분 근데 단점은 동굴이 좀 시끄러워요. 그러니까 그래도 밤에나 여러분 자 이 영상 보신 부모님들 게임하거나 오락하는 것보다 할리갈리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. 한번 사주셔서 한번 이렇게
자녀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. 아니 진짜 빨리 하세요. 머리를 샀어요.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? 나 오케이. 오빠 네. 이렇게. 다섯 개가 같은 아유. 오. 다섯 개가 같은 그림이면 이제 그래. 이제 하는 거예요. 와! 아빠도 오빠. 왜 나 이렇게 느리지? 살쪄서. 왜? 팔에 살쪄서 왜?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. 나! 반칙인가 이거? 나 지금 좋아져서 좀 그랬어요. 반칙을 걸어야 되는데. 아, 봐줘. 뭐야? 안 잡아. 밑장팽이 무서운. 있잖아. 밑장팽이. 아빠, 무서운 섞어야.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무서운 맨 마지막에 넣어야 돼. 맨 아래에 넣어야 돼. 자, 할게. 하나, 둘, 셋. 그렇게 몸을 그렇게 막 다들 그렇게 가리고 하면 어떻게 봐, 다른 사람들이. 아, 나야, 나. 나라니까. 시작. 아, 미안, 미안. 진짜 미안, 미안. 진짜 할게. 진짜 쫓겨나고 싶어? 저 좀 구해주세요, 여러분들. 지금 2시간째 할리갈리 하고 있어요, 진짜. 지금 촬영이고 뭐고, 지금 얘네는 여기서 할리갈리 하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. 어떡하죠? 밥을 먹고, 밥까지는 그래도 먹여서 보내자. 어디를? 밥을 먹고 한 명 떨어뜨리자. 어때? 근데 여기서는 테이블도 없잖아. 네. 지난번 우리 혹시 뭐 먹었는지 기억나나요? 한솥도 지랄게 싫대요. 아까 물어봤어요. 뭐 먹을까요? 자 밥, 여러분 네, 밥이 왔는데 지금 여기 네. 너무 좁잖아. 네. 여기 있어. 응? 어떤 거? 아 뭐야. 그거 우리 그거 어때? 이제 여기 너무 복잡하잖아. 필요 없는 거 밖으로 내보내기 어때 하나씩? 아 필요 없는 게 없는데 어떡해. 그래? 애들은 있을 수 있는데 또한은 어때? 필요 없는 거 내보내기. 아. 야 이 개끌! 너 아까 엄마 내가 날려버린 거 봤어 못 봤어? 아 날라가고 있어. 어 나 입고 있었어. 어, 날라가고 있어. 이거 필요 없다 그치? 그 구두 이거 필요 없어. 내보내. 띠리리. 어 이거 필요 있어. 로제 리조또. 블랑키스 로제를 좋아하다 보니까. 어떡해 피곤한 거 봐. 그냥 또야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. 포기하고 나온 게 어때? 여러분 뭐 하나 말씀드릴까요? 어 참고로 10시까지 오늘 부르셨고요. 10시까지 잤잖아 오늘. 이거 먹고요 한 명을 어떻게 내보낼까요? 한 명 어떻게 처리할까? 처리해야죠. 근데 내가 저 그 이어폰이 꼭 필요해. 끝말잇기. 그래 끝말잇기로 하자. 아 지금 바로 하는 거야? 어 먹으면서 끝말잇기로 하는 거야. 알겠지? 카메라 자 라면 멘치기 어? 기차 파도 도라에몽 오! 뭐라고? 몽쉘 맛있는 거. 몽쉘. 몽쉘이야, 쉘이야, 뭐야? 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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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에. 쉘. 쉘로판지. 그 셀로판지잖아. 아 그래? 쉘이야, 쉘. 그러면 셀로판지. 너네 짠 거 아니야? 쉘로판지. 도라에몽 몽쉘.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은 그 상태로 한 번 든 상태로 뒤로 굴러서 나가기. 뒤로 서 나가기. 아니 이거 있는데. 이거야? 아 완전들. 자, 내가 찍어줄게. 뒤로 굴러서 나가세요. 아 못 굴러. 자, 뒤로 굴러서 뭐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다치는 거 없어. 자, 아빠 탈락. 탈락. 뒤로 굴러. 나 굴른 거 봤나 봤지? 굴르세요 뒤로. 아빠 탈락! 네, 저 약봉지가 밖에 있었는데 약은 먹어야 되니까 약은 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팔 연고도 발라왔죠. 또 팔에 아토피가 있는데 저 긁어가지고 지금 치료 중이에요. 와 진짜 오늘은 진짜 할리갈리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네요 여러분. 솔직히 할리갈리 재밌잖아요. 재미는 있죠. 하지만 한 가지만 너무 몇 시간 동안 하는 건 좀 지겹지 않나요?
할리갈리도 그만 좀 해. 할리갈리 지옥이야 진짜. 어? 저거 아까 어? 저거 아까 밖으로 빼놨는데 언제 또 어? 엄마가 넣어줬지 그거 종. 어? 그러면 야 이거 어때? 너희가 진짜 좋아하는 할리갈리로 승자를 가리자. 어때? 할리갈리로 승자를 가리자. 최종 우승자. 그래 이거라면 내가 인정할게. 이 소녀들의 승부가 굉장히 냉정하고요. 네 맞아요. 왜 이렇게 여러 군데 펼쳐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오 헷갈려. 어. 위기 대위기의 상황입니다. 두아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싸움. 얘 진짜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여러분. 뚜비가 구경하고 있어요. 할리갈리 구경꾼 한 명 있다. 오. 눈빛이 너무 무서워. 저 뚜비가 지금 구경꾼이에요. 반응 속도 보소. 학교 애들 더 빨라. 어? 학교 애들 더 빨라? 학교 애들 한 10배 더 빨라. 10배나 더 빨라? 헐. 뭐 하는 애들이야? 그냥 학생. 띠리릭띠띠 띠리리릭띠. 차라 예! 두지 아웃. 자 나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의 1등은 뚜! 자 선물로 자 무선 이어폰 미키 블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이거를 누구한테 주겠습니다. 어? 누구야? 나지 뭐. 어? 아빠 있어 이거? 나 없어. 너 이건 있지? 근데 아빠는 됐어 됐고요. 엄마한테 됐어. 에이 나도 없는데. 첫사랑이야. 나도 없는데. 아빠 있잖아. 없어. 아빠 세 개인가 있지 않아? 아니 뭐지? 없어. 아빠 내가 그거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맨날 핑계부가 아빠 이 가방에 가방이 있지. 거기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뚜아가 1등을 해서 저걸 받아서 엄마한테 선물로 줬습니다. 뚜아는 정말 한번 쓸 때마다 뚜아한테 감사한 마음을 생기면서 꼭 쓰도록 하세요. 자 오늘의 하루살기 주인공은 바로 1등 뚜아였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는 어떤 하루살기 아 맞아 다음엔 저희 차에서 하루살기 할 거죠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차에서 쇼핑할 수도 있는 거예요? 아 문 열리고 한 명씩 내려야 되나요? 자,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